오나, 밥 먹자. 배고파. 어때? 오나, 밥 먹자. 아유, 배고파.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금숙입니다. 오늘은요, 로운이도 인사할 거야? 아유, 로운이도 인사한대,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뭘 갖고 왔냐면요, 뭘 먹을 거냐면요, 백조기 아시죠? 백조기. 백조기 6마리 넣고 여러분, 김장김치 익은 거랑 해서 김치찜을 해봤어요. 조기 김치찜, 백조기 김치찜을 해봤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아우, 배고파. 김치 넣고 여러분 한참 지져놨어요. 일단은 밥이 틀려졌죠, 여러분. 이게 밥이요. 백미에다가 서리태콩, 그다음에 차련미, 그다음에 율무, 흑미, 보리 이렇게 들어갔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봐요, 여러분, 여기에 소개가 백조기가 있어요. 백조기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어디? 맛있을 것 같아서 해봤어요. 생각에는 아 뜨거. 뜨거. 맛있을 것 같아갖고. 아, 뜨거워. 뜨거워. 떨어져, 난리나. 아, 뜨거워. 어우, 사방 다 튀었네. 뜨거워. 뜨거워. 여러분, 조그맣게 떨어졌네. 발바닥까지 떨어졌네. 아우, 뜨거워라. 뭔일 하대. 뜨거워라. 아우, 뜨거워. 뜨거워요. 엄청 많이 지졌네요. 안 돼. 너 오늘 먹는 거 아니야. 큰일 나. 안 돼. 여러분, 김치가 맛있네요. 여러분, 조기는 지 맛있는 맛을 김치한테 다 남겨줬네요. 김치가 맛있네요. 뜨거워. 김치가 맛있어요. 가스. 김치한테 여러분, 지 온몸에 맛있는 맛을 아낌없이 다 남겨줬네요. 김치가 맛있네.
저번에 애들 도시락 싸주려고 샀는데, 요새 안 싸니까, 뭐. 놔두면 버리잖아. 그저께 햄을 먹네요. 맛있어요. 여러분, 맛있어. 고기가 끊어졌네. 끊어졌어요. 여러분, 머리가 너무 많이 어떻게 해? 머리는 주먹만한 게. 어우, 뜨거. 뜨거워요. 언니 먹으면 안 돼. 어, 뜨거워. 어, 뜨거워. 더워. 아, 여러분, 턱주가리가 없네. 이렇게 흘려요. 잘해요. 흘리네. 아우, 잔뜩 흘렸네. 아우, 못 살아. 왜 이렇게 흘리죠? 김치가 여러분, 김장김치 꺼내보니까 아주 맛있게 익었어요. 그래서 지져 먹는 거예요. 김치가 맛있으면 맛있잖아요. 지지는 것도. 김치가 너무 맛있게 익었더라고요. 숙성이 제대로 됐어요. 아, 오늘은 비가 여러분 부시럭부시럭 많이 오네요. 그래서 아무나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이러고 있어요, 집에. 그래서 일찌감치해서 밥 먹네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여럿이 앉아갖고 쭉 찢어 먹으면 맛있는데,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식구들 여럿이 앉아, 그죠? 그래서 아유 맛있다 하면서 쭉쭉 찢어 먹어. 그래야 제 맛인데. 맛있어요. 고소해요. 고춧가루가 안 매워요, 여러분. 제 거는 매운 거 못 먹어. 속이 아프면 안 되니까 안 매워서 끝맛이 약간 매콤해요. 끝맛만. 고춧가루만 좀더 넣었어요. 김치 자체에 막 양념 많잖아요. 그거를 위에다 막 얹었어요. 그리고 조미료 조금 넣고 올리고당 조금 넣고 후춧가루 넣고. 네, 그렇게 했어요. 간은 따로 안 했어요. 지 자체에 간이 있으니까요. 너무 맛있다. 진짜로 많이 했네. 아, 할 때는 여러분 왜 많이 하는 걸 모르죠? 아, 참나. 엄청 많이 했네. 진짜. 조금은 못하네. 아우, 배부르다. 엄청 많네. 조기는 여러분 지 할 일을 하고 맛있는 맛이 다 빠져나왔어. 조긴 별 맛 없어요. 다 빠져나왔어요. 김치한테다 아낌없이 좋네요. 아, 그래서 조개는 여러분 맛이 없네. 어, 배부른데. 여러분, 배불러요. 어. 저는 조개도 맛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네요. 조개는 여러분 맹탕. 김치한테다 지 영양분을 싹 나눠줬어요. 신기하네, 여러분. 돼지고기 같은 건 안 그러잖아요.
근데 조개는 단맛이 다 빠졌어요, 여러분. 신기해요. 그냥 아무 맛도 없어요. 김치만 맛있어요. 신기하네. 신기하네요. 아, 그리고 저기 양파하고 대파 좀 넣었어요. 건더기가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안 많아. 이게 배추, 건더기 막 이런 거, 무 같은 거막 이런 거 잔뜩 넣어. 그런 거는 안 먹잖아요. 그런 게 들어있어서 배추랑 이런 거는. 그래도 많아요. 아, 배불러. 여러분, 배불러. 배불러, 이제 안 들어가요. 와. 며칠 만에 여러분, 집에서 밥 했어요. 이건 이제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될것 같아요. 아침에 해서 먹으면 얼추 다 먹겠어. 조금 남으면 뭐. 아우, 여러분 너무 잘 먹었어요. 여러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거 남길게요. 배부릅니다. 아, 배부른데 한번 더 먹을까? 또 되지? 그래서 오늘 밥은 먹어도 되지, 여러분. 어, 배불러. 아, 배불러. 좋으니까 마무리. 아유, 잘 먹었다. 여러분, 너무 잘 먹었대요.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김장김치에다가 백조기 넣어갖고 여러분 맛있게 김치찜 해먹었네요. 조기는 여러분 김치에다가 양분을 싹 줬는지 뺏겼는지 조기는 맛이 없고요. 김치가 맛있네요. 여러분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도 저녁 맛있게 드세요. 좋은 밤 되시고요. 굿나잇.